여러분이 아닌 저희가 찾아갈게요. 오직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본격 개미 편의 방송 개미찾아 산말리. 자, 10월달 김승관의 양봉투어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좀 어떠셨나요? 이 한 주 중에 가장 좀 피곤하다는 수요일입니다. 이제 중반부 좀 들어섰는데요. 혹시나 오늘 하루 많이 힘드셨다면요, 오늘 하루 이 한 시간, 하루 한 시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좀 피로도 푸시고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보시는 그런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계좌가 양봉이 되는 그날까지 김승관의 양봉투어 지금 출발합니다. 김승관의 양봉 투어의 책임자인 김승관 멘토님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일단 네. 오늘 제가 이제 뭐 하락 시장이 좀 빠졌죠. 시장이 좀 조정이 빠졌어요. 들어왔는데 제가 뭐 이것저것 이제 뭐 수급이라든지 뭐 이런 원인을 찾다가 이유를 알았습니다. 뭔가요? 주류 앵커님이 빨간색 옷을 안 입어서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어제는 정말 보기가 좋았거든요. 장대 양봉 달고 왔잖아요, 제가. 그럼 제가 내일은 제가 빨간 옷을 한번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빠졌으니까 네. 내일 올라간다라는 기원? 의미로 기원으로. 제가 네. 저희 번갈아가면서 한 번씩 입어보죠. 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번갈아가면서 한 번씩 입는 것도.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뭐 시장이 조금 조정이 나왔어요. 조정이 네. 나왔는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시장이 조정이 들어오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약간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DNA를 가지고 있느냐? 패배 DNA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너무 시장이 오랜 기간 동안 빠지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음봉이 과연 좋은 음봉인지 나쁜 음봉인지를 구별을 못하고 그냥 시장이 빠지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 계속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쩌들었다라고 하죠. 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오늘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왜 오늘 시장이 나쁘지 않은 하락이었는지 그리고 이 이후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또 다시 네. 대응을 짜야 되는지 좋은데요? 요거 괜찮습니까? 예. 예.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자. 방송하면서 처음으로 기대가 됐어요. 아, 기대가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황 가이드 여러분들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네. 통해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 핵심 해설 시황 가이드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그리고 이것 또한 증시 왜곡 현상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꼽아주셨거든요. 네. 비정상의 정상화, 이게 좋은 말인 거죠? 그렇죠. 어떤가요? 저는 2023년 시장은 이제 광풍, 광기, 이 두 광기. 네. 이 단어로 저는 예. 해석, 한마디로 압축을 하자면 2023년은 광기의 한 해였다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어떤 섹터가 주도했죠? 뭐 반도체 아니면 2차전지 예. 특정 섹터로만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특정 섹터로 몰린 그 종목에서 크게 수익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반대로 그 종목을 들고 있지 못하신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맞아요. 예, 가지신 분도 많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에코프로 사서 저 퇴사해요. 뭐 이런 글들도 뭐 커뮤니티 상에서도 볼 수가 있었고 그만큼 이 양극화가 심했던 시장이었는데 오늘 저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 일단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잠깐 보면은 이 네. 화면이 이제 잡히어서 글자가 좀 보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 봤을 때 이제 글자가 조금 안 보이니까 이거 내릴게요. 내리면은 자, 이게 뭐냐면은 지수 기여도 상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이제 특정 종목들이 주식 그 지수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여기 보면은 기여도가 마이너스 10%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뭐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기여도가
10%, 그러니까 주식이 증시가 빠지는데 10% 이상 관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그다음에 뭐예요? 포스코홀딩스, 그다음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자 SDI, 그죠?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수를 떨어뜨렸다. 근데 상승 기여 순을 좀 보면은 어때요? LG전자가 오늘 3.2%가 올라갔는데 여기 보시면 기여도가 0.6%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늘 하락, 자, 네. 오늘 코스피가 보시면은 일봉상에서 봤을 때, 자, 일봉상에 봤을 때, 자 코스피가 음봉 이렇게 떨어졌어요. 0.85%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게 양봉 뒤에는 뭘 중요시하게 봐야 된다? 음봉? 양봉 뒤에는 밑골, 다시 한번 더 양봉이 네. 달리면서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음봉이 네. 그렇게 좋은 음봉은 아니에요. 이게 보면은 이제 기여도 순으로 어쨌든 큰 종목이 좀 하락을 만들었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의미 있는 거는 저는 어떤 걸 보느냐. 네. 이제 이렇게 음봉이 시장에서 나오면서 시장이 떨어졌지만서도 중요한 거는 특정 섹터, 즉 2차 전지 종목들이 이제 거품, 버블이라고 얘기하면 또 2차 전지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비정상화의 정상화. 그렇죠. 네.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2차 전지주들이 저는 이제 빠져주면서 그 수급이 오늘 이제 뭐 화장품주라든지 네. 아니면 뭐 건설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네. 수급이 돌아가면서 이제 이제 항상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 주식시장은 공평합니다, 여러분들. 왜냐? 많이 올라간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것도 조만간 올라갑니다. 라고 저는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시장에서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약간 공평한, 그러니까 2차 전지에 쏠렸던 수급이 이제 빠지면서 다시 이제 막 낙폭과대주도로 올라오는 네. 흐름이 보였기 때문에 돌아오는 저는, 거군요. 네,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많은 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시니까 네. 자,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차트로 봤을 때 자, 보면은 여기서 에코프로가 오늘 8.24%가 빠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많은 분들이 들고 있으셔서 사실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많은 주주분들이 또 개인분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셔서 저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공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트에서 뭐가 중요하다? 공간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보면은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은 하방에 대한 공간이 굉장히 넓게 이렇게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격이 좁혀지는 과정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이 2차 전지라는 섹터와 업종과 종목은 저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할 정도로 좋은 산업이고 좋은 종목은 맞아요.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올라가면은 그 뒤에는 뭐예요? 떨어지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쉼을 가져준다라는 거를 확인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고요. 요 2차 전지가 이제 쉼을 가졌을 때 어떤 게 좋냐면은 자, 지수가 만약에 여기서 올라갔을 때 2차 전지주만 또 올라가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어떨까요? 안 올라가겠죠? 안 올라가겠죠. 근데 이 지수가 올라갔을 때 2차 전지주로 이렇게 올리고 나면은 지수가 또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은 또 조정이 들어올까요? 아니면 더 올라갈까요?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조정이 들어올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은 2차 전지주가 만약에 시장을 이끈다라고 하면은 지수가 올라갔을 때 여기서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오면은 내 종목은 2차 전지주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고 2차 전지주가 조정받으면 더 빠지면 그러니까 완전히 불공평했던 시장이 네, 더 불공평해지는 그런 네. 장세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2차 전지주들 좀 조정이 나오면서 지수가 지금은 급하게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여기서 급하게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 조정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들이 또 급락이 떨어지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때 우리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나오면 지수 자체는 크게 안 올라가겠죠. 다만 천천히 올라가면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 거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으니까 저는 이 오늘장의 수급과 이 움직임이 비록 지수가 0.85% 빠졌고 코스닥은 1.7% 정도가 빠졌어요.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그렇게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의미한 수급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라든지 우리가 그동안 많이 손실났던 종목들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할 수가 있어서 이 비정상의 정상화라라고 설명을 오늘은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오늘 음봉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안 좋게만 볼 게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뭐 유의미한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저희 준비해 주신 시황 가이드는 다 말씀을 해 주신 걸까요?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뭐 지수가 어쨌든 올라가는 거는 이제 2차 전지주가 이끌면은 조금 이제 피곤하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 이제 수급비 다 뺏겨버리니까 저는 항상 이제 소외받는 주식들도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증시가 2차 전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이제 유의미하게 반등이 나오는 건 중요하고 이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네.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 때 지수가 상승이 나오고 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종목에 대한 압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자, 그동안에 이제 올해는 어쨌든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가 이제 올라가면서 이 검정색 선이 60일선입니다. 60일선을 타면서 올해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상승 추세가 2차 전지가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오고 이제 그러면서 수급에 대한 불균형이 생기면서 이 60일선이 이렇게 이탈이 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그냥 들고 있어도 괜찮았어요. 왜냐? 시장이 계속 올라가니까.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종목을 들고 가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수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장세였다라고 하면은 이 60일선이 이탈이 되는 시점부터는 뭘 해야 되냐? 조금은 단기적으로 올라오면은 어느 정도 정리해주고 빠진 거는 조금 사는 전형적인 이제 하락 추세 장세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락 추세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좀 이제 상황이에요.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가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 나왔다 다시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빠지는 이런 이제 지그재그로 지금 이렇게 하락이 좀 일어나고 네.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세에서는 어떻게 되냐? 오늘 증시가 이렇게 비록 파란불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증시가 이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신규 매수보다는 오히려 종목들을 정리를 하는 리스크 관리를 말씀을 하신 그렇죠. 건가요? 리스크 관리를 하고 지금 손실 나고 있는 종목을 네. 손실을 최소화해서 현금화하는 전략을 꼭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도 제 뒷부분의 강의도 네. 이런 어떤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손실 종목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좀 해드리는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현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종목에 진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혹시나 또 손실나는 종목이 있다면 좀 현금화를 해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황 가이드 여기서 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번에는 4대 특전 안내해드릴게요.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김승관의 양봉투어 시청자 4대 특전입니다. 실전 매매 가이드북을 전원에게 제공해드립니다. 그리고 라이브 실전 방송인 내일장 종목 투어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수정의 히든 강인 수익 퍼스트 클래스에 탑승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승관 멘토의 실전 모음집인 USB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시청자 4대 특전, 일단 네 가지의 특전이라는 네.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네. 어떤 건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 양봉 투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 네.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제 많은 거를 저한테서 배워가시고 저의 노하우를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네. 우리 이제 또 PD님과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 4대 특전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실전 매매 가이드북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전업 투자를 오래 하면서 이제 그 다양한 또 노하우와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차트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종목 선정 발굴 노하우라든지 이제 하반기 투자 전략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정리를 해서 제가 이제 PDF 자료로 이제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께 전원 제공을 할 예정이고 네. 자, 두 번째 뭐 내일장 종목 투어는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저녁에 소통하고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내일은 과연 어떤 종목이 좀 관심 종목이 있을까요? 혹은 내일장에는 좀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라는 이런 구체적인 대응법에 대해서 이제 저녁 방송을 통해서 전원과 함께 들어오신 분들 전원과 함께 저는 또 이제 저녁 방송에서 굉장히 유쾌한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TV에서는 좀 딱딱하긴 하지만 저녁 방송에서 좀 유쾌하게 지금 보시는 분들 예상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네, 저녁에 뵙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수익 퍼스트 클래스 네, 그리고 USB는 이제 제가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이제 배우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내가 정말 이번에 주식을 배워가지고 네,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선정해서 추천해서 예, 제가 요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4대 특전을 네, 준비를 했는데 아까 시청자분들을 네,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준비를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특별히 이게 저희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이게 됐죠. 이게 딱 만드신 네,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우선은요. 네. 이제 저도 TV 프로그램을 이제 출연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업 투자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좀 건방진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뭐 제가 뭐 손실에 대해서도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힘든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셔도 어떻게 보면 제가 사실 그거에 대해서 공감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그냥 이렇게 매매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정말 저희가 개구리가 올챙이적을 이제 생각을 그러니까 지금은 공감 못하셔도 오히려 전업 투자자일 때 경험을 살려보면 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공감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 아니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응,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응, 제가 초보일 때 응, 정말 나는 저는 초보였을 때 내가 이게 정말 필요했는데 그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왜? 저 역시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였던 저는 전문가를 먼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실전 투자를 먼저 했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투자를 했던 사람이었기 네, 때문에 같은 제 투자자 경험을 입장에서. 네, 제 경험을 필요한 거를 직접적으로 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4대 특전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노하우를 좀 배워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네, 좋겠네요. 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참여 방법 바로 안내를 해드려야겠죠. 노란톡방에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다들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노란톡방을 켜시면 친구 리스트가 이렇게 주르륵 뜨실 겁니다. 거기에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가 있거든요. 돋보기를 클릭하셔서 김승관 양봉투어를 검색해주시면 오픈 링크방이 뜰 겁니다. 클릭하시면 참여 코드 77777 럭키7을 4번을 클릭해 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이 검색하는 방법이 조금 복잡하다 또는 너 헷갈리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QR코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카메라를 대시면 바로 스캔이 되거든요. 카메라 대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역시나 7777 한 번만 입력해 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종목 발굴 가이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김승관의 양봉 투어 오늘의 목적지를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오늘은 어디로 네, 떠나볼까요? 오늘은 제 종목 발굴 가이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앞전에서도 이제 저는 최대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공감하려고 좀 시청자 입장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라고 했을 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뭐 하나만 계속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 이 기법만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이런 기법도 있을 거고 네, 기법이 없겠습니까? 너무 많은 기법이 있겠죠. 실전 투자자다 보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우선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할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오늘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자 지금 시장이 어때요? 계속 7주 연속에 네. 계속 7주라고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정말 7주에서 좀 그만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7주 연속 시장이 빠지고 있었어요. 빠지고 있다 보니까 어때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그냥 속절 없이 어떨까요? 그냥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마도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지금 현재 직시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저점이 찍혔을 때 과연 우리가 신규 매수를 종목을 찾는 방법을 제가 강의를 해드려서 이런 거를 신규 매수할 종목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을 스마트하게 손실을 없애고 탈출하는 법을 네, 제가 네. 강의를 하는 게 맞는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무래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거는 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뭐냐면은 자 김승관 멘토의 손실 보고 있는 종목 탈출 비기법입니다. 요거는 저도 굉장히 자주 쓰는 실전 매매에서 많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고 특히나 이제 어느 때 잘 맞느냐 지금처럼 이제 어느 정도 폭락이 나오고 나서 저점이 찍힐 때쯤 이런 기법이 딱 맞을 것 네. 같아서 지금 딱 시기가 맞네요. 정말 맞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기법을 제가 오늘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 기법이 뭐냐면은 네. 바로 이제 그냥 종목이 계속 빠지면은 어때요? 이게 뭐라 그러죠? 낙폭 과대라고 하죠. 네. 낙폭 과대의 시점을 우리가 알고 모르는 거는 전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주식이 이렇게 한없이 계속 빠지잖아요. 근데 아, 여기가 이제 하락의 끝이다 아니다를 알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아, 저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 저점인지 솔깃하시나요? 네, 지금. 네. 티 났어요? 네. 네. 그 저점인지 아닌지를 네.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아직 저점이 안 찍혔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 뭐 추가 매수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자리에서 이미 손실이 뭐 마이너스가 좀 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섣불리 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저점에서 확인하고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아 이제 이 종목이 저점이 찍혔으니까 나는 반등해서 좀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네. 이제 시나리오. 이제 전업 투자를 할 때 제가 가장 중요시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시나리오거든요. 왜 영화를 만들 때도 시나리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매도 저는 시나리오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저는 되게 치밀하게 짭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매매를 진행하는 편이에요.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이 시나리오가 지금은 저점입니다. 라고 나왔을 때 우리가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하고 네. 분할 매수를 하면서 평단가를 낮추는 그런 액션을 취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네. 지금 시장에 맞는 기법이라고 생각해서 이 기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면은 자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빙의를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빙의를 해서 한번 매매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매매를 진행을 하냐? 자 이 종목은 이제 롯데관광개발이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롯데관광개발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오게 되면은 어떤 이제 시나리오를 많이 쓰시냐? 대부분 이 앞전에 그죠? 이 앞전에 고점을 뚫는 양봉이 나왔어요. 그럼 이건 좋은 시그널이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뭐 교과서에서 배우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뭐 교과서에서 차트의 기본에 대해서 배울 때 뭐라면 전 고점을 뚫는 양봉은 따라 붙어라 뭐 이런 용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서 뭘 외치냐? 매수를 외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 자리에서 뚫고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때요? 밑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동전 던지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확인을 하고 뚫고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나은데 여기서 아 돌파된다라고 하면서 붙으면은 동전 던지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뭘 하냐? 매수를 하시게 됩니다. 그럼 그 뒤로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렇게. 페이크네, 페이크. 네. 거의. 왜냐면은 여기서 네. 올라간다 하면서 많은 분들이 따라 붙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해서 하염없이 손절도 못하고 대응도 못하고 올라가겠지 하다가 대부분 이런 하락을 이렇게 좀 이렇게 반등도 나와요. 왜? 이게 사람을 참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못 나와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계속 올라갈 것 같잖아. 그렇죠. 이렇게 떨어지다가 반등이 나오면 또 우리가 네. 뭐, 아, 반등 이제 올라가는 건가? 라는 생각으로 또 여기서 대응을 못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계속 점진적인 하락, 우하향을 맞게 돼요. 그 뒤로 뭐 이런 음봉, 큰 음봉도 맞게 되죠. 뭐 11%짜리 음봉도 맞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그럴 것 같아요. 구간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어때요? 계속 이렇게 빠지게 돼요. 이게 주식이 계속 빠져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이제 이렇게 양봉도 나오고 있다가 아마도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계좌 상황이 이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 왜 저렇게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네.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균형 장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2차 전지랑 반도체 쪽에 쏠리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빠지더라도 수급이 안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소외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의 현재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지금 여러분들이 계좌 아마 제가 봤을 때 7, 80% 정도는 다 이런 차트. 흐름이에요. 왜? 지금 거래량 없이 계속 빠지는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을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강의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저점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왜냐면은 어떻게 확인하죠? 그렇죠. 그거를 제가 보면 네. 설명해 드릴 거니까. 제가 너무 급했네요. 네. 저점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왜냐면 자, 여기서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주가가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안한 사람들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계속 주가가 빠지면서 흘러내리니까 추가 매수를 아,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네,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네. 분들 있죠. 근데 제가 앞전에 혹시 초창기 때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 중에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주가가 빠질 때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뚫고 올라갈 때, 추세를 돌릴 때 추가 매수를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같은 폭락장에서는 뚫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추세를?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지금 장세에서 저점을 확인하려면은 뭘 찾아야 되냐? 이 종목이 낙폭과대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저점이 아니에요. 바닥이 아니라 정말 이게 지하실까지 내려갈 때까지 참아야 돼요. 그러면 이 지하실로 내려갈 때까지 참을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저는 심리라고 생각해요. 심리지수. 그게 뭐냐? 이게 주가가 그래요. 하루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3일 떨어졌다가 하루 잠깐 올라가요. 그 사람 심리가 어때요? 아, 견딜만 하죠. 맞나요? 그냥 이렇게 계속 내려가기만 하면은 좌절하고 뭐 이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네. 좀 올라가니까 뭔가 희망을 주는 거잖아요. 네, 가네. 희망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건 저점이 아니에요. 아. 뭐냐면은 진정한 보면... 저점은 뭐냐면 희망을 안 주고 계속 과하게 낙폭이 나오는 지점이 내려 꽂는 구간이 저점입니다. 내려 꽂는 구간을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내야 돼요. 저는 그거를 이제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네. 할게요. 지표가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서 차트를 좀 볼게요. 네. 차트를 보면은 자, 요 지표가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지표. 요 지표는 이제 뭐 RSI라는 지표예요. RSI라는 지표.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 말씀을 드리기도 이 RSI가 뭐 30 언더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과대 낙폭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치비님 잠깐 자막 좀 요거 잠깐 올릴까요? 예, 예, 잠깐만 자막 좀. 네. 자, 여기 보시면은 네. 자, 여기 이제 파란색 물로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대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요 구간대가 이제 보조 지표상으로는 뭐냐면은 아, 과대 낙폭이다. 자, 요 지표가 어느 정도 바닥이다. 자, 요 지표가 어느 정도 바닥이다라고 이제 차트에서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물이 고이는 것처럼. 이제 물이 고이는 것처럼 이렇게 파란색이 나오는 게. 근데 이 지표가 뜨는 조건은요. 이렇게 반등이 떨어졌다가 반등이 살짝 나오면 안 돼요. 안 떠요. 그러니까 그냥 내리 꽂아야지만 이 지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개조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많이 빠져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빠지는 바닷물이 이렇게 뭐 바닷물처럼 이렇게 살짝 웅덩이처럼 고였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극한의 컨디션을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깊게 빠지면 그거는 진짜 바닥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해서 요걸 만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자, 여기서 쭉쭉 내려갔을 때 여기서 뭐가 떠요?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나오죠. 네. 차트를 좀 크게 볼게요. 뭔가요? 자, 자,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죠. 네. 이게 뭐냐면은 과하게 그러니까 기존의 RSI 지표보다 더 깊게 빠졌을 때 뜨는 지표예요. 저렇게 설정을 해놓으신 거. 네. 그러니까, 이게 거죠? 제가 이걸 왜 준비했냐? 네. 여러분들이 이 지표를 보고 지금이 바닥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라고 제가 이거 만든 거예요. 실제로 저도 이 지표가 떴을 때 뭐 하냐? 추가 매수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사람인데 항상 수익이 날 수 있어요. 항상 제가 매수를 하고 항상 제가 투자를 했는데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없죠. 올라갈 신의 수가 영역 아닌가요, 그건? 그렇죠. 없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도 사람인데.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런 지표를 만들고 여기서 매수를 해서 저는 그래도 확률이 높게 수익으로 나오면서 손실을 안 보려고 하는 게 저의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런 기준이 없이 그냥 조금 빠지면은 아 이제 올라간다 싶으면 거기서 또 물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왜냐면은 저도 이거를 이해가 되는 게 막 떨어지면은 매수 버튼이 안 나가요. 네, 막 떨어지면 내가 매수할 수가 없어요. 근데 떨어졌다가 잠깐 올라가면 거기서 뭐 하냐? 매수. 아, 이제 바닥인가? 라고 하면서 매수가 들어가거든요. 이제 올라가기 그래서, 시작하는 건가? 네, 거기서 많이 휩소라고 하죠. 그 휩소에 많이 당하시니까 거기에 당하지 마시라고 이 지표를 만들었고 네. 이 차트를 좀 볼게요. 차트를 좀 보면은 실제로 이 지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양봉이 뜨고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상한가 이때 상한가를 갔을 거예요. 그죠? 상한가를 가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이 양봉에서 매수를 하게 됐을 때 오히려 이 양봉 뒤에 조정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안전하게 이 음봉에서 매수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시라는 거죠. 저 그래요? 화살표 있는 부분에서부터요? 네, 여기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위에서 물려서 위에서 손실을 나면은 이제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정말로 뭐 기준이 없어가지고 15,000원에 매수를 하실 수 있어요. 1차 매수는. 뭐 이게 좋아 보여서. 여기서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15,000원에서 이렇게 뚫고 올라갔을 때 그 사람이 또 잘못 투자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동전 던지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안 짜고 매매를 하신 거죠. 왜? 나는 그냥 올라간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렇죠.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 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금도 안 남겨졌을 거고 당연히 떨어진다라는 생각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식을 살 때 그렇잖아요. 떨어질 거를 생각하면 산 사람은 없잖아요. 다들 절대 뭐, 없죠. 어제 이제 뭐 내일장 종목 투어를 할 때도 이제 아 여러분들 수익 나면은 뭘 제일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들 다 여행 가고 싶다. 근데 다들 이제 다 리스트가 있어요.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버킷리스트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럼요. 이제 보통 시청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때 종목을 매수하실 때 뭘 해야겠지라고 생각하지 아 이거를 손실 났을 때 나는 이렇게 대응해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손실이 나게 됐을 때는 일단 당황을 하게 되죠. 내가 매수를 했는데 거기서 반반 자리에서 매수를 했을 때 이제 떨어지게 되고 그 떨어지게 됐을 때 내가 당황을 하게 돼요. 당황을 하게 되면 사람 심리가 어떠냐면은 판단이 흐려지게 되죠.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이제 누구한테 의지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 종목 어때요? 물어보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했을 때 잘못 매매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뒤가 중요하거든요. 그 뒤에 내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시나리오를 짜시고 아 나는 이 지표가 뜰 때까지는 추가 매수 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기준이 좀 생기잖아요. 네, 기준이 좀 생기고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라는 거예요. 추가 매수를 이왕 하실 거면은 오히려 좀 많이 빠졌을 때 매수하면은 평균 단가가 많이 낮춰지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하실 종목 을 가지고 있는 현금이 많이 없을 뿐더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을 관리하고 이걸 매니지먼트를
하셔야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다음 매매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종목으로 수익 내고 손실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손실 내고 수익 내고는 그 다음 일이에요. 뭐냐면 다음 매매가 중요해요. 왜?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무덤에 갈 때까지 주식을 한다. 한 번 주식 하신 분들은 무덤 갈 때까지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지금 네. 여러분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계속 주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주식을 끝까지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계속 짜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지표는 제가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 전원에게 제가 낙폭과대 바닥 지표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양봉투어와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선물로 이 지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지표를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고 고뇌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런 지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다 공짜로 이 지표를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지표를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지표를 받아가실 분들 참여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노란톡방 모두 켜주시기 바랄게요. 노란톡방 켜주시면 친구 리스트가 쭉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측 상단에 돋보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김승관 양봉투어를 검색해 주시면 오픈 채팅방이 뜰 겁니다.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럭키7 7777 7을 네 번을 입력해 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또 QR코드가 있으니까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입장을 하셔도 됩니다. 입장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낙폭과대 차트 설정하는 방법을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김승관 멘토와 함께 다른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과연 이 낙폭과대 지표가 나오고 나서 네. 우리는 뭐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후에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한 번 더 좀 이렇게 리뷰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봤던 종목을 한 번 더 볼게요. 뭐냐면은 롯데관광개발이라는 종목이죠. 네. 이 종목을 봤을 때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낙폭과대 화살표가 뜨고 나서 추가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평균 단가가 조금 낮아지겠죠. 12,000원 뭐 이런 자리로.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나는 이 위에서 평단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서 못 팔아요. 못 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하냐면 항상 주식은 평단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왜? 이 위에 있으면 본전 올 때까지 못 팔잖아요. 여러분들 다 제가 여기서 상한가가 쓰는데 내가 여기서 상한가를 갔는데 마이너스 10%인데 나는 상한가니까 던져야지 라면서 쿨하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을 때 평단이 낮아지니까 이런 자리에서 물을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시라는 거고 그리고 나 최근에 보면은 이게 다시 이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자리가 저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단을 낮춰놓으라는 겁니다. 자, 이 자리가 저항으로 바뀌고 나서 최근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주가가 점점점 최근에 이제 시장이 또 안 좋았잖아요.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이게 막 급락이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또 뭐가 나와요? 또 이 자리에서 낙폭과대가 또 뜹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탈출을 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네. 이 종목을 매수를 했다라고 했을 때 또 이 자리에서 뭐가 당하는 거예요? 아, 이제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서 한 번 더 휩소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기회를 기다리라는 거죠. 여기서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음봉에서 또 물타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네. 마이너스 18% 이게 15% 빠지니까 그냥 판단이 흐려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마음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또 분할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렇게 낙폭과대 화살표가 뜨고 나서 매수를 하시면은 최근에 이제 또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있는 모습도 있어요. 자, 종목을 조금만 더 볼게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머큐리라는 종목을 좀 볼게요. 네. 머큐리라는 종목을 봤을 때 자, 머큐리라는 종목이 지금 보시면은 자, 이게 좀 결과 미리 공개가 돼가지고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이런 자리도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자리인데 뭐냐면은 자, 봤을 때,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뭐가 실려요, 이렇게? 거래량이 실린 윗꼬리가 나옵니다. 근데 보통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불나방이라고 이제 제가 설명해드렸는데 이게 올라갈 때 아 바닥권에서 터진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이니까 이 자리에서 막 매수하시는 분들이 그쵸, 있어요. 같이 올라타서. 네, 올라타서. 네. 왜냐면 이 자리도 사실 바닥이 맞거든요. 이 자리도 충분히 해볼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시나리오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내가 이 자리에서 손실을 보는 건 괜찮아요. 근데 손실을 봤을 때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내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기다린다? 이 낙폭 과대 화살표가 뜰 때까지. 왜? 심리적으로 낙폭이 과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오늘 어때요? 여기서 낙폭 과대 화살표가 이렇게 나왔죠. 낙폭 과대 화살표가 나오고 나서 지금 주가가 횡보 뒤에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 쭉 가다가 상한가를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뭐냐면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 주가의 이 종목의 굉장히 중요한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사람들이 추가 매수하는 구간이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네. 이런 날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내가 손실을 보고 있다가 이날 이제 주가가 올라갔어요. 언제? 장중에. 장중에 뭐 한 5% 8% 이렇게 올라가게 됐을 때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또 의미 없는 분할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하지 마시고 최대한 비중만 커지고 손실이 나중에 더 커지면 또 시나리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가 꼬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또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기다리고 기다리셨다가 낙폭과대 화살표가 뜨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유의미한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제가 이거 지표 설정하는 법을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화살표를 설정하시는 법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 화살표를 제가 드리는 거는 사실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지표만 여러분을 띡 주고 여러분한테 이거 여기서 사면은 매수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뭡니까? 이게 무슨 뭐 아닌 밤중에 혼두깨도 아니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표는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냥 보기 쉬우시라고. 왜냐하면은 이걸 맹신하면 안 돼요. 네. 하지만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그래도 우리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 믿는다고. 그렇죠. 눈에 안 보이면은 이게 신뢰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이 지표를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지표가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이 봤을 때는 아, 저 지표를 막 주면서 이제 저 기법 설명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기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매매에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낙폭과되고 너무 손실이 많이 보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제가 오늘은 이 지표를 드리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준이 생기셔서 물린 종목들, 손실난 종목들이 좀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제가 이 지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신다고 이제 얘기가 들어서 네. 자, 우리 흔히들 쓰시고 계시는 자, 노란톡 있으시죠? 노란톡. 그 톡톡거리는 노란톡. 자, 그 노란톡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채팅 옆에 친구가 있을 거예요. 맞죠? 돋보기 맞나요? 돋보기? 돋보기 네, 맞습니다. 돋보기. 돋보기를 누르시고 그 오픈 채팅방을 검색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김승관 양봉 투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300분 정도 계시는 방이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뭐 이제 그거 말고는 제가 이 TV에서 이런 얘기가 다 사기꾼입니다. 네. 자, 4층이니까 그거 들어가지 마시고 꼭 오픈 채팅방에 있는 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들어오시면은 이제 제가 한 10분여 정도 되는 짧은 영상으로 설치 방법도 우리 또 어머님 아버님들이 또 어려우면 싫어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끔 제가 5분이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시면 되고 차트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화살표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제가 오늘은 조금 핑크색으로 제가 이 화살표를 가지고 왔는데 이걸 좀 크게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아 이제 이게 좀 손이 좀 예, 제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화살표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제가 나오는 이 지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 난 너무 채팅방 도는 게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카메라 키시고 저기 옆에 QR코드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매수를 하고 나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뭐 무조건 매수하면은 당연히 그냥 두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이 대응 전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를 하고 떨어지면 당황을 해서 이 추가 매수를 또 저희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손실을 내지 않기 위해서인데 그 이왕이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는 참고할 만한 사항이 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낙폭과대 차트 설정하는 방법을 우리 멘토님이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노란톡방에 들어가셔서 맨 첫 번째 페이지 친구 리스트 있는 곳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김승관 양봉 투어를 검색해주시면 링크가 뜰 건데요. 참여 코드 77777을 네 번을 입력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 이번 순서는 4대 특전 때 말씀을 드렸던 수익 퍼스트 클래스 분들 좀 들으실 분들 추첨을 해야 되는 때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강의를 너무 집중하셔가지고 정말 집중해가지고 네. 열강을 하느냐고 제가 원래는 피디님과 이제 회의했을 때 네. 오늘 수익 퍼스트 클래스 꼭 뽑아야 된다고 하면서 다섯 분 추첨한다고 이제 했었는데 제가 또 강의가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근데 하나라도 더 배워가시는 게 중요. 퍼스트 클래스 끝나고 해도 돼요. 끝나고 네. 제가 추첨해도 되니까 이제 퍼스트 클래스는 제가 방송 네. 끝나고 네. 다섯 분 추첨해서 오늘은 다섯 분만 추첨할 거예요. 그래서 다섯 분과 저와 함께 이제 퍼스트 클래스 저녁에 투어 가면서 네. 실전 매매 노하우를 제가 다섯 분만 딱 데려갈 거예요. 다섯 분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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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전 매매 노하우 들으실 분들 이제 추첨을 다섯 분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내용에 대해서 살짝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퍼스트 클래스는 사실 TV 강의에서는 제가 저의 노하우를 중요한 핵심 노하우를 많이 이제 그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핵심 노하우 오늘 낙폭과대 어때요? 굉장히 좋죠. 근데 이것보다도 더 핵심 노하우를 제가 오늘 다섯 분만 같이 다섯 분과 함께 네. 소수 정예로 제가 한번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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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수익 퍼스트 클래스 분들은 저희가 방송 끝난 후에 추첨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4대 특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대 특전을 혜택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참여를 하시면 되는데요. 역시나 노란톡방을 켜서 돋보기를 누르셔서 김승관의 양봉투어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실전 매매 가이드북은 전원에게 드리고요. 내일장 종목투어 참여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 퍼스트 클래스와 보물창고인 USB는 각각 저희 방송 중에 추첨을 통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들 알고 계시죠? 검색이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는 7777 잊지 마시고요. 많은 참여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승관의 양봉투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